후방 영상입니다. 이곳은 잘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노란 선이 아마 있나 보죠. 그래서 블박차 보고 불법 주차라고 그럽니다. 노란 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얘기가 블박차도 불법 주차, 요 차도 불법 주차, 요 차도 불법 주차. 특히 요 뒤차는 완벽한 불법 주차네요. 왜냐면 이렇게 교차로 모서리 이런 데는 예, 차를 5m 이내는 차가 예, 회전 반경이 안 되니까 요건 절대 안 되겠죠. 여기 흰색 선이면 요거 불법 주차는 아니라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노란 선이면 이제 불법 주차죠. 여기서 뒤차가 내가 먼저 서 있었고요. 요 뒤차가 나가려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문을 닫고, 그리고 네, 나는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잠깐 앞에 갔다 잠깐 서 있어요. 뒤차 나갑니다. 뒤차 나가면서 오 이런 오호 이런 와 그걸 타고 올라왔네. 다시 자 여기서요. 나는 처음에 아무래도 차를 세운 것 같죠? 차를 세우고 약간 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서 다시 이제 앞으로 자세를 잡아줍니다. 아, 노란 선 있네요. 노란 선 있어요. 바닥에 노란 선 있습니다. 노란 선 보이네요. 뒤 차가 나가려고 빼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예. 뒤차는 급발진을 주장한대요. 근데 급발진보다는 실수했을 가능성이 많죠. 예. 뒤차에 아마 그 실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사고 상대 측에서 블박차도 노란 선 있는데 차를 세웠다고 90대 10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90대 10입니까? 아니, 노란 선과 전혀 무관하죠. 이번 사고는 뒤차 100% 잘못이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소송 같다네, 소송. 이거를 90대 10 얘기하면서 소송까지 갔대요. 대인합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100대 빵될 거예요. 만약에 100대 빵안 해주면은 그럼 법원 가야죠. 저게 불법 주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아무런 상관도 없죠. 불법 주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만약에 1심에서 혹시 90대 10 넘으면 나라도 본인이라도 항소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1심 소송 진행하는 것에 본인이 보조 참가 신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90대 10 되면 상대편도 좀 다쳤다. 그러면 나도 대인 접수, 나도 다 치료 다 해달라. 그럼 나한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래서 100대 빵꼭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또 사고 났대요. 예, 또 사고 났어요. 이 사고는 100대 빵이어야 되는데요. 또 사고 났어요. 아유. 오늘 고속도로에서 또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네, 이번에도 또 100대 빵이에요. 근데 1차 사고가 지금 이거 합의도 안 됐어요. 아직까지 목, 허리 아파서 치료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1차 때보다는 약한 충격이지만 지금 몸도 안 좋고 멘붕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똑같은 부위죠. 다른 부위면은 지난번에 목걸이 이번에 팔 그럼 팔 치료 받으면 돼요. 1차는 1차대로 2차는 2차대로. 근데 같은 부위면 이럴 때는 네 정리를 하세요. 같은 부위면. 그래서 1차 사고는 합의를 하세요. 같은 부위 다쳤으면 1차는 대인 합의하고 지금부터 아픈 거는 2차 사고로 지금껏 쭉 3달 동안에 치료받아서 거의 다 나았죠. 근데 또 꽝! 그럼 이제부터는 2차 사고에 대해서 그 보험사로부터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후유장애가 예상된다면 똑같은 부위인데 장애가 남을 것 같다. 그럼 나중에 서로 미룹니다. 서로, 이건 두 번째 사고로 다친 거야. 아니야, 너 1번, 첫 번째 사고로 다친 거야. 서로 미룰 수 있어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장애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둘다 합의하면 안 돼요. 나중에 소송에서 신체 검증받아서 1차 사고의 기여도, 2차 사고 기여도를 나눠야 되겠죠. 따라서 장애가 예상된다면,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신체 검증에서 기여도를 나눠야 될 텐데. 근데, 목걸이 다쳐서 수술할 정도 아니면 염좌는 장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사고는 합의하시고 2차 사고에 대해서 2차 사고 보험사에 지급 보증으로 치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